신용진 없는 영화 유튜브 한 획을 그었다라는 댓글이 많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다른 네티즌분들 답변해 주셨어요. 잠시만 정도지 획까지는 나 없는 아닙니다. 여기라도 여기 분명히 나는 내가 피를 치워내는 것도 아니에요. 답변입니다. 이거는 공식 답변입니다. 사실에 달린. 그렇죠. 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없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영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출발 비디오 여행 포맷으로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으면 범죄도시 2면 그 범죄도시 2를 잘라서 편집을 해서 목소리를 입히는 거를 그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 유튜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영화 유튜버들이 고민이 뭐냐면은 범죄도시 2를 만드신 분들한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자기가 영상을 이렇게 목소리를 입히고 컷 편집을 해도 그 범죄도시 2한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100만 조회수가 나와도 10만 조회수가 나온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올커니 그 알 소재도 다 떨어져 가는데 끝났어. 제가 나레이션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를 불러서 그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유튜버랑 똑같잖아요. 향기는 항상 친구들의 개그 소재였고 놀림감이었습니다. 너 나랑 더 친했어도 수영이가 예뻐서 맨날 수영이한테 말 걸려고 한 거 다 티나. 나랑은 친하면 찐따 소리 들으니까. 없는 영화 양파 이야기는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영화죠. 만약에 비난 양파 환경에 놓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썩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상 진용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겁니다. 예. 아, 보셨어요? 봤어요. 예, 학생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오. 예. 저 보통도 말입니다. 어떤 거 보셨어요? 예? 어떤 거 보셨어요? 해가지고 왜 거기 이제 책이 이렇게 좀 있는 친구랑 또 이렇게 네. 또 거기 저 그거 재밌게 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 그것도 굉장히 그 비수가 높던데. 아, 양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그 외모지상주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외모지상주의. 예. 외모지상주의. 아. 아, 이것도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잠시만 정도죠. 오, 대단한데 이거는. 한 획을 긋지는 않고. 아. 이분한테 찾아갈 것 같은데요,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예. 세상에 없는 영화를 내가 만들고 그걸 내가 리뷰를 해야겠다. 예. 이걸 이제 참신하게 이제 첫 아이디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려드림의 대체제였습니다. 예, 예. 예.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솔직히 뭐 그것을 알려드림보다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그것을 알려드림 정도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참신이다 봐요. 구글 입장에서 봐도. 이야. 그랬나 보죠.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글을 다 쓰시죠. 그렇죠. 시나리오. 예. 제가 대본을. 예. 연출도 본인 하시죠. 예. 제가 다 합니다. 가끔 그 카메라로 출연도 하신다면서요. 예. 연출 보는 김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연출도 예. 하고. 근데 생각보다 손이 많은 거 하는 이런 콘텐츠라고 이제 예. 후회하신다고. 아, 이거 작가분이랑 통화를 잘해야겠구나. 거기서부터 방송이 시작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후회한다기 손이 많이 가겠어 보니까 손을 많이 가기는 제 삶이 없어요. 그 좀 저도 이제 32살인데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했는데 네. 영화 리뷰랑 먹방이 꿀이 꿀이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앉아서 리뷰하고 앉아서 글만 적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예. 언제 인기를 실감합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구글 코리아 담당자분이 아니 그냥 그 얘기 안 할게요. 아, 이 강호동 스타일인데 이거. 아, 궁금해. 아, 궁금하세요? 예? 200만 정도 되면 이제 담당이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담당이. 예. 구코담. 그 담당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내에 있는 구글 거기 본사들이 제 채널을 되게 주목을 한대요. 근데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게임 유튜버인데 갑자기 먹방 유튜버가 돼서 성공을 하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려드릴만 하다가 없는 영화 컨텐츠로 갑자기 휙 바꿨는데 되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